평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확신과 불신 사이에서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 베팅할 거냐, 요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허가를 완전히 받아내려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6.7개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3개월 만에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봤을 때 항서가 지금 퍼실리티 문제다라고 했죠. 직접 받은 당사자들이니까 어떤 문제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한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말 그대로 정말 마이너한 문제입니다. 퍼실리티 문제? 요런 거 얘기하는 거 있죠, 요런 거. 자, 그러면 이 퍼실리티라는 부분은, 자, 이게 정말 얼마나 정말 오래 걸리는 부분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반도체 전문가였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제 반도체 장비나 바이오의약품 장비나 아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거고 바이오의약품을 제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좀 차이가 있겠지만, 공정 레시피 집어넣고 그 레시피대로 원료 집어넣고 그러고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의 공정을 진행하는 시스템,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뭐 전기가 필요할 거고, 그다음 각종 가스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죠. 원재료를 또 집어넣어야 될 거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퍼실리티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챔버인데, 챔버라는 이 프로세스 튜브라고도 하고 챔버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공정은 좀 다른데, 자,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자, 레시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 챔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는 아주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곧 트리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바이오시밀러 캄릴레줌압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 공정 자체에 뭔가 레시피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이 캄렐슘압을 만들게 되면은 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새로 공정을 잡고, 새로 공정을 다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또 결과가 나오면 이게 진짜로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또 검증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써보고 뭐 이런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수 있겠죠. 그런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퍼실리티라는 건 뭐냐, 좀 부수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공정을 위해서 뭐 MFC 이런 게 이제 가스를 어느 정도 넣게끔 만드는 이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거는 세팅이 딱딱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HCl이라는 가스, O2 가스, N2 가스, O2 가스, H2 가스, 뭐 수소, 산소 이렇게 집어넣죠. 자,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요런 부분들을 이 퍼실리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부수적으로 이제 집어넣는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마이너한 문제라고 했죠. 퍼실리티 부분에 있어서의 마이너한 문제를 몇개 지적했다. 예를 든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마이너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방 조치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니까 FD에서 별말 없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진짜로 별거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말 이제 가벼운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삼성 바이오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이 삼성 바이오에서도 어떤 부분을 피드백을 받았냐, 뭐 완벽하게 깨졌다 이러는데, 뭐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자, 어떤 부분을 받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공정 기술팀의 데이터 관리 방식이 다소 느슨해 보인다. 내가 봤을 때는, FD에 봤을 때는, 야,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바이오의약품 하고 있잖아. 바이오의약품은 지금 살아있는 미생물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돼. 근데 이 정도 관리해 가지고는 좀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방식이 느슨해 보여. 이거 타이트하게 좀 관리할 수 없을까? 요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데이터 관리 방식을 예를 든 겁니다. 이 삼성바이오 쪽에서, 아, 이거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전체를 돌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FDA 입장에서 했을 때 야 이거 하루에 한번 관리해가지고 중간에 틀어지면 너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좀 느슨한 것 같아. 이거 다시 대책 마련해가지고 다시 좀 해와. 너 CRL이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해결 못 하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은 뭐 하루에 두 번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디지털화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관리를 뭐 하든지 그런 시스템을 또 접목을 시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걸 갖다가 아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런 게 이 삼성 바이오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검사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본다면 이 O2가 들어가는 게 압력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게이지라는 게 있겠죠. 그럼 이 게이지가 압력이 예를 들어서 10에서 20 사이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잘 들어갈 거다. 여기 MFC가 있어서 조절을 하겠지만 이 압력이 적정한 압력을 넘어서서 너무 세다 그러면 얘가 조절을 하겠지만 그 압력이 세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휙 들어가가지고 순간적으로 헌팅이 생겨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압력이 너무 세면 갑자기 헌팅이 생겨서 주가 오늘 아침에 헌팅이 생겼듯이 휙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초기에 헌팅이 생기면 공정에 좀 문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 압력을 10에서 20 사이로 잘 맞춰야 된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제대로 안 맞춰져 있는 것 같아.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잘 맞춰놨겠죠. 검사원데 철저히 준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맞춘 거, 잘 맞춰놓은 것 같아. 맞춰놓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거. 어떻게 관리입니까? 아 이거 데일리 체크로 계속해서 엔지니어들이 매일매일 체크해가지고 이런 시트에다가 작성해서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디지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다시 좀 생각을 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런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해소를 못한다. 말이 안 되겠죠. 말 안 됩니다. 이미 지금 캄넬슈맙을 1조 이상 이미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제조시설을 갖춘 게 항서제 얘기죠.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못한다. 이 부분을 해소 못한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주 마이너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퍼실리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지금 표정 좋죠? 지금 표정. 퍼실리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FDA에서 지금 보면 이 정기실사에서도 CRL을 줘버리는 게 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이 FDA가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건 느슨하다. 너 CRL이야. 그래서 요거 두 달 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고 두 달 만에 허가를 다시 받았죠. 오케이, 너 됐어. 이렇게 그냥 계속 이제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항서제에서 받은 이 CRL을 해소하는 부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오래 걸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받는 것도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이게 퍼실리티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 공정 자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매장 문제가 되겠죠. 매장 문제를 피드백을 받았다 그러면 이 공정 좀 바꾸고 이래 검증하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실제로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 평균적으로 6.7개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평균이 6.7개월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 HLB의 항서제약의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라는 거죠. CMC 퍼실리티 문제다 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 조치해가지고 피드백을 주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길어봐야 제가 보기에는 길어봐야 3개월입니다. 이거 FDA 이 퍼실리티 문제라면 항서제약 수준이면은 이게 평균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적게 걸릴 거다.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이너 문제라고 분명히 또 미리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그렇게 오래 걸릴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은 비모 같은 경우에도 FDA의 귀책이기 때문에 직접 실사 외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세 군데 이미 진행을 한 상태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비중이 환자 비율이 한 10% 정도 된다 그러죠. 자, 그렇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충분히 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HIV도 비모 문제는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 누구를 믿을 거냐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한국에서는 한국 최고의 FDA 전문가는 이 정세도 없다. 그냥 HIV다라고 보면 되죠. FDA 이 허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네이버 게시판에서 누군가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누군지 압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오, 그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그건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디 뭐,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알바 저렇게 글 쓰는 뭐 알바를 하고 있는 건지 뭐 누가 할 겁니까 그를. 그렇지만 중졸이면 어때? 뭐 저렇게 글 쓴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 믿으면 되는 거야. 지금 FDA에서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한 허가 일을 한 이런 정세호 대표 그리고 HIV는 FDA 전문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FDA의 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HIV가 가장 전문가다. 그렇게 보면은 딱 맞겠죠. 최상위급의 그런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HIV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